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섭. 네, 자 여러분들, 어, 우리 수능 개념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저와 함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역사는 최태섭이 여러분도 역사는 여러분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같이 외우면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강은이 여러분들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그런 학습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감을 다 동원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쓰는 란 있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말하셔야 돼요. 똑바로 저를 응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냄새도, 냄새는 어떤 냄새를 맡을까? <laughs> 어쨌건 총 동원해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짓,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저와 함께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능 개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천마음이라는 시입니다. 박노의 첫 마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마다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 어떡하죠? 여러분들. 오래 갔으면 좋는데 이게 한몇 개월만 지나면 또 무너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첫 마음, 그첫 마음을 기억하셨다가 또 꺼내서 다시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첫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시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와 함께 한국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사 여러분들, 음, 오래 듣는 거 아니에요? 예, 20강짜리지만 여러분들 오래 듣는 거 아니에요. 이틀, 3일, 한번에 완강, 딱 끝내고요. 교재에 있는 별채우기 하면서 감 잡으면서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학 가는 데까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수능 개념 2 0강을 한번 완강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너무 강의가 많아요. 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사, 이 20강짜리로 한번 딱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 내가 이제 진짜 수험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한다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틀 3일 내에 완강하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참혹하게 아름다운 첫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나오는 문제는 뻔해요. 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여기서 딱한 문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예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먹는 것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먹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자, 이 구석기 시대는요. 아, 우선, 으흠, 이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는 것들을 해결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외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냥과 채집. 자연에서 주는 게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동해야 돼요. 자, 이동하니까 이동 생활하는 거. 이동하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동굴, 동굴이나 적당히 지은. 네 막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잠자고 어 이런 것들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동생활 했다는 거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뭐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면서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도구니까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도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그 도구에는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는요 돌탁부딪쳐 가지고 탁 떨어진 고그 파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 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댄석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댄석기, 자, 댄석기, 때어낸 석기다라는 것인데, 이 댄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이 댄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도구가 있다면 주먹, 한 주먹에 쏙 들어오는 주먹도끼라는 게 있어요. 주먹 도끼, 음. 주먹 도끼가 있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들 구석기 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시험지 다 나오는 거예요. 끝. 음...